이 체크리스트를 활용을 하시면 여러분들도 워렌 버핏이나 피터 린치처럼 기업 분석을 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리고 부자의 선 여러분 안녕하셨어요? 부자의 선입니다. 자, 저번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슈피겐 코리아 제가 설명드렸던 체크리스트로 분석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주식 매수하실 때 어떻게 매수하세요? 남들이 아, 이 주식 좋다, 아니면 신문 기사에서 어떤 호재가 떴을 때 주식 매매하지 않으신가요? 제가 제공해드리는 체크리스트를 활용해서 주식 매수를 하신다면 조금 더 분석적이고 확신 있고 근거 있는 매수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네이버 금융에 이 체크리스트 값들이 다 나온다고 설명을 드렸죠? 일단 그러면 네이버 금융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에 슈피겐 코리아. 자, 일단 보시면 여기에 PR을 확인하기 전에 요거를 먼저 일단 계략적으로 봐주세요. 10년으로 놓으시고 10년 주가 어느 정도의 위치를 하고 있는가. 슈피겐 코리아는 17만 6천원까지도 올라갔었던 주식인데 현재가는 64,600원이에요 자, PER은 여기에 나오죠. PER 6.43이네요. 6.43. 배당 수익률은 2019년 12월 기준으로 2%. 자, 여기에 그리고 동일업종 PER도 나오죠. 동일업종 PER이 -184.75. PER이 마이너스가 나온다는 건 영업이익이 마이너스라는 이야기겠죠. 자, PER은 6.43입니다. 제가 여기다가 바로바로 표시를 안 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 요걸 보여드릴게요. 여기 요 수식을 보셨다고 하면 여러분들 느낌이 오시나요? 제가 파일 업그레이드를 해놨어요. 체크리스트 계산이 다 자동으로 되게, 이 값들이 자동으로 입력되게 나 어떤 장치를 해뒀습니다. 그걸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건데 어떤 장치를 해놨는지 이 파일도 역시 제가 보내드릴 거예요.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께 드릴 테니까 이 영상을 다 들으셔야 어떻게 그 자동 계산이 되는 방법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매출액 볼게요. 매출액은 3년간 매출액 성장률 10% 이상인가. 자, 슈피겐 코리아는 19.91%입니다. 매출액 오케이. 자, 영업이익이죠. 매출액 어디서 보죠? 아, 이제 매출액 어디서 본지 알려드려야지. 자, 매출액은 네이버 금융에 여기 보시면 종목 분석 가셔서 기업 현황으로 들어갑니다. 기본적으로 기업 현황이 체크가 돼 있어요. 쭉 밑으로 내리시면 여기에 파이낸셜 서머리 나오죠? 이거 연간으로 맞춰주시고 보시면 여기 매출액이 나옵니다. 매출액이 꾸준히 상승한다는 거는 이 회사의 제품이 꾸준히 잘 팔리고 있다, 수요가 많다라는 뜻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영업이익입니다. 영업이익률이 10% 이상인가? 자, 영업이익률 어디 나오죠? 영업이익률 여기, 영업이익은 여기에 나오고 영업이익률은 여기서 요거 뺀 걸 요거 값으로 나눠서 곱하기 100 해주면 나오겠죠? 자, 영업이익률은 0.84입니다. 0.84. 영업이익률은 10% 이상이 되지 않네요. 자, 순이익 보겠습니다. 순이익 EPS, 주당 순이익 EPS 성장률이 10% 이상인가? EPS 어디 나오죠? EPS 여기 나오죠. 여기 EPS. EPS 역시 꾸준히 상승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조금 줄어들었는데 2020년도 예상치 보면은 EPS가 많이 늘어난 걸 볼 수 있죠? 자, EPS 성장률은 1.65고요. 자, 그리고 5년간 순이익 증가율이 20에서 50% 사이인가 봤을 땐 8.04%입니다. 순이익은 여기 나오죠? 순이익은 어디 나오냐? 여기 나오죠? 당기 순이익의 지배주주 순이익. 지배주주 순이익 보면은 역시 꾸준히 상승했는데 2019년도에는 2018년도보다 조금 더 줄어든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분기를 볼까요? 2020년도에는 어땠나? 자, 2019년도 12월에 403이에요. 403억. 약 400억 정도 되네요. 분기 2020년도에는 어떻게 됐나 볼게요. 당기순이익이, 지배 당기순이익 대략 봐도 300억에 100억, 이미 400억 넘어갔죠? 3분기까지만 했는데도 당기순이익이 300억이 넘어갔다라는 것을 봤을 땐 2020년도 순이익은 전년도 대비해서 증가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단은 증가율이 그렇게 높진 않지만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 수치로 확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EPS 성장률이 10%가 되면 좋겠죠. 그리고 순이익 증가율이 20에서 50이 되면 좋겠지만 일단 1.65, 8.04라는 것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기업이다 라고 판단을 해주시면 돼요. 이
체크리스트 다 맞는 기업은 정말 없어요. 다 맞는 기업이 있다라고 하면 무조건 매수하세요. 자, 일단 1단계에서 종합평가를 한번 해볼게요. PER 5.81 괜찮죠? PER 5.81 괜찮은 기업이다. 자, 매출액 성장률 10% 이상. 매출액 성장률이 10% 이상이면 좋은데 19.91% 훌륭합니다. 제가 여기에 매출액이 더 중요하다고 그랬죠? 영업이익이나 순이익보다. 매출액은 이 회사가 어떻게 건드릴 수 없는 영역이에요. 왜냐면은 소비자들이 사줘야지 매출액이 늘어나는 거니까. 하지만 영업이익이나 순이익은 뭔가 비용 처리를 이 회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매출액이 더 중요하다. 영업이익이나 순이익 역시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2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2단계 역시 값이 다 들어가 있죠. 이거 제가 일일이 미리 다 넣어놓은 거 아니에요. 자동으로 계산이 된 거고 여기 수동 계산으로 되는 것만 제가 초록색 표시를 해놨어요. 자, 현재 PER이 5년 최고 PER의 0.4 곱한 것보다 작은가? 자, 여기 이게 요 값이 뭐냐면 5년 최고 PER의 0.4를 곱해놓은 거예요. 자, 현재 PER이 아까 5.81이었죠? 근데 4.1이니까 그러니까 이 기업은 PER이 4 정도 되면 너무너무 좋은데 5.81이니까 조금 아쉬운 부분인데 그렇게 차이가 또 안 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5년 평균 PER 또는 3년 평균 PER보다 작은가? 요거는 값을 충족하죠. 아까 봤을 때 아까 PER이 5.81이었으니까 8.4보다는 작습니다. 요거는 충족을 하고요. 업종 PER보다 작은가? 자, 업종 PER 아까 이거는 수동 계산으로 여러분들이 넣으셔야 돼요. 보시고 여기 업종 평균 여기 나오죠? 업종 PER 마이너스 184. 그러니까 지금 2020년 현재 아니면 2019년 기준으로 이 업종은 다 영업 손실을 보고 있는데 이 기업만 그나마 영업 이익을 내고 있는 거예요. 대단한 기업이죠. 궁금해지지 않 이런 부분에서 궁금증을 가지시고 그 부분을 검색을 해보셔야 되는데 이런 중요한 정보들이 사업보고서에 다 나와요. 사업보고서도 읽어볼 테니까요. 조금 기다려주시고요. 1 나누기 현재 PER이 5년 국채금리 곱하기 2보다 큰가? 요것도 수동으로 계산을 해보셔야 되는데 창을 하나 넣고 구글에 검색하시면 돼요. 구글에 2020년 국고채 금리라고 검색을 하시면 2020년 9월 기준 5년 국고채 금리가 나옵니다. 1.19%네요. 1.19. 여기 제가 미리 써놨죠? 1.19 곱하기 2는 2.38. 자, 요 값은 뭐냐? 요 값은 1 나누기 현재 PER 한 거예요. 1 나누기 현재 PER. 자, 그러면 이 값이랑 비교하면 되죠? 이 값이랑 비교해서 이 값이 2.38보다 크면 좋은데 좀 작다라는 거죠. 왜냐면 PER이 좀 더 낮았으면 좋은데 현재 PER은 조금 높은 편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지만 PER 5.81이면 그렇게 높은 거 아니에요. 만약에 이 산업이 성장하는 산업이라고 한다고 하면 PER 5.81은 정말 낮은 겁니다. 자, PBR이 1이나 1.1보다 작은가? 이것도 자동 계산이네요. 네이버 금융이 나오죠. PBR 1.04. 1.04면 훌륭하죠. 1보다는 작지 않지만 1.2보다는 작으니까 PBR은 오케이. 자, 5년간 BPS 성장률이 7.2%보다 큰가? 이것도 자동 계산인데 몇 퍼센트죠? 16.04%로 BPS 성장률은 상당히 훌륭한 편입니다. 자, 그리고 부채 비율. 부채 비율이 100%나 50% 이하이면 좋은 건데 와, 17.53%예요. 17.53%. 자, 유동 비율. 부채 비율이 낮다라는 건 뭐죠? 여기 제가 여기 내용에 다 써놨죠? 부채 비율이 낮다. 아, 부채 비율이 낮으니까 좋은 기업?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부채 비율이 낮다는 건 기업의 건전성이 높다. 타인의 의존도가 낮다. 그러니까 이 기업이 만약에 위험에 처해 있을 때 경기가 안 좋았을 때도 충분히 버텨낼 여력이 있는 회사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유동 비율 몇 퍼센트인가요? 유동 비율 잡읍시다. 유동 비율이 150% 이상이면 좋은 기업인데 516%예요. 그렇다는 건 무슨 얘기죠? 1년 이내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이 많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자 보상 비율. 이자 보상 비율이 2보다 크면 좋은 건데 69.41이에요. 그 말은 뭐냐? 이자 보상 비율이 영업이익 나누기 이자 비용인데 이자 비용 내는 것보다 훨씬 더 돈을 잘 벌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PER 나누기 배당 수익률이 4보다 작은가 확인을 하는 건데 이것도 자동 계산 되는 거죠? 자, 3.08입니다. 4보다 작습니다. 자, 배당 수익률 조금씩 올리는지 보는 겁니다. 배당 수익률 이거를 보면은 꾸준히 늘려나간 걸 볼 수 있습니다. 현재는 배당 수익률 2019년도 12월 기준이에요. 2.55고요.
가장 요값은 최신값이에요. 요값은 최신값이고 여기에 배당 수익률 아까 나왔는데 배당 수익률 현재는 2%네요. 요값은 5년간 배당 수익률이 얼마나 증가했는지 나타내는 증가율이에요. 46%나 배당 수익률을 5년 전에 비해서 지금 현재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자, 시가 배당률이 5년 국채금리보다 높은가? 자, 배당률이 현재 2.5, 2019년도 기준으로 일단은 2.5인데 지금 보면 2.38이죠? 그렇게 본다고 하면 이 값도 역시나 OK입니다. 현재 값은 2%인데 일단은 저는 2019년도 10위로 자동 계산이 되게 해놨거든요. 자, 5년 평균 ROE가 15% 이상인가? 자, 봤을 때 19.93%예요. 와, ROE가 예전에는 20% 넘어갔어요. 20% 넘어갔는데 조금씩 줄어들었네요. 조금씩 줄어들었다는 거는 ROE가 무슨 값이었죠? 하고 ROE가 차이가 별로 없어요. 이 차이가 별로 없다는 거는 부채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자기 자본으로 이익을 계속 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업은 재무 건전성은 너무 좋은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 체크리스트로 계속 이 기업을 어떻게 평가하고 그 자꾸 습관을 들이는 거예요. 주식하시는 분들이 고수라고 하는 이유가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계산이 다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아직 그런 경지에 이르르지 않았으니까 표로 보면서 하나씩 하나씩 분석하고 이게 어떤 의미인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자, 딱 그러면은 ROE는 훌륭합니다. ROE는 훌륭하고요. 하지만 점점 조금씩 줄어들었다라는 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장기 부채가 4분기 합산 순이익의 3배 이하인가. 자, 그럼 장기 부채가 어디에 나오는지 봐야 되는데 장기 부채는 여기에 나옵니다. 장기부채는 종목분석에 재무분석으로 가죠. 장기부채 왠지 재무분석에 있을 것 같죠? 재무분석에 재무상태표로 갑니다. 재무상태표. 그리고 여기에 값을 찾기 힘드니까 컨트롤 F에서 장기부채라고 칩니다. 장기부채. 자, 그러면 여기 나오죠? 장기부채. 유동성 장기부채가 장기부채를 일단 보세요. 자, 장기부채가 없네요. 장기부채가 없는 걸 봤을 확인을 했을 때 이건 수동으로 계산하셔야 돼요. 오케이. 왜냐면은 순이익은 계속 내는 회사였고 장기부채가 없으니까 3배 이하의 범위에 속하죠. 그럼 이거는 통과. 오케이, 좋다. 자, 현금 회전일수가 120일 이하인가. 이것도 수동으로 확인해야 되는데 자, 네이버 금융에 정말 다 나옵니다. 너무 좋아요, 네이버 금융. 종목 분석에 투자지표로 갑니다. 투자지표에 가서 활동성 부분으로 가요. 활동성 부분에 가시면 여기 회전일수라고 나오죠. 회전일수. 자, 보면은 여기 커서를 이렇게 갖다 대시면 여기에 이렇게 값들이 나와요. 매출 채권 회전일수, 재고자산 회전일수, 매입채무 회전일수. 그리고 캐시 사이클. 아, 이거를 현금 회전일수라고 표시해주면 너무 좋을 텐데 캐시 사이클이라고 표시를 해줬어요. 네이버 금융이. 왜 이것만 이렇게 해놨을까? 한글로 해놓지, 이것도. 어쨌든 이게 현금 회전 일수고요. 41.88일입니다. 여기다가 그러면 41.88일. 120일 이하면 좋은 건데 와우, 41.88일이에요. 너무 값이 괜찮죠? 자, 현금 회전 일수도 아주 좋다. 여러분들 이 현금 회전 일수는 아무나 분석하지 않습니다. 워렌 버핏 정도 돼야 확인하는 건데 이 체크리스트를 활용을 하시면 여러분들도 워렌 버핏이나 피터 린치처럼 기업 분석을 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리고 5년간 이익잉여금 성장률 곱하기 0.5가 당좌 자산 증가율보다 낮은가 확인을 하는 거거든요. 보시면 이거는 제가 여기에 계산식을 하나 또 만들어 놨어요. 이익잉여금은 어디에 나오는가? 이익잉여금은 종목 분석에 재무 분석에 재무 상태표 아 현금 흐름표로 가야 되겠죠? 이익잉여금이니까 현금 흐름표 있을 것 같죠? 자, 컨트롤 F에서 이익잉여라고 치시면 안 나오네. 종목 분석에 재무 분석에 재무 상태표에 가시면 뭐 값들이 많은데 이익잉여금만 찾아야 되잖아요. 이익잉여금 컨트롤 F에서 이익잉여금이라고 치시면 여기 나옵니다. 자, 이익잉여금은 여기를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컨트롤 V를 해줍니다. 컨트롤 V 해주고요. 그리고 당좌자산. 당좌자산은 네이버 금융에 찾아봤는데 제가 못 찾은 건지 모르겠는데 안 나와요. 당좌자산이. 하지만 당좌자산은
유동자산에서 재고자산을 뺀 값이거든요. 그래서 수동으로 계산을 쓸 수 있어요. 유동자산이랑 재고자산은 또 나와 있더라고요. 자, 유동자산하고 재고자산은 여기 나오는데 역시 아까 봤던 종목분석, 재무분석, 재무상태표에 유동자산, 재고자산 나오니까 이거 이렇게 드래그 해줍니다. 이렇게 드래그 해서 컨트롤 C 해서 자 여기다가 붙여줄게요. 짠! 붙여주면 당좌자산이 쪼조족 계산이 되죠. 자 계산이 되면은 제가 여기다가 5년 성장률 곱하기 0.5로 여기다가 계산식으로 넣어놨어요. 당좌자산 증가율도 여기 넣어놨고요. 자 보시면은 이익잉여금 증가율이 당좌자산 증가율보다 월등히 높네요. 당좌자산 증가율이 높으면 좋다는 건데 이건 차이가 많이 납니다. 당좌자산 증가율이 높으면 좋겠지만 이익잉여금이 훨씬 더 빠르게 성장하는 기업이죠. 자, 이건 어떤 의미일까? 그건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모르는 건 아닙니다. 제가 사실 설명하려면은 설명드릴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께 숙제로 남겨드리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들의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5년 평균 매출액 잉여 현금 흐름 FCF 비율이 이거 7% 아니야? 이게 10%, 10%. 잘못 썼어요. FCF의 비율이 10% 이상인가? 이것도 역시 자동으로 계산이 되게 돼 있는데 FCF는 어디서 확인을 하느냐? 아까 봤던 종목 분석의 기업 현황 여기에 나옵니다. 다 나오죠, 여기. 이 값이 10% 이상이면 좋은데 344%로 계산이 됩니다. 344%씩이나 계산이 되었나? 아, 이때 많이 늘어나서 그렇구나. 5년 평균이네요, 5년 평균. 이 값은 매년 FCF 성장률을 계산을 해서 그거를 5년치를 더해서 평균값을 구한 거예요. 자, 그리고 매출액 총 이익률이 40% 이상인가? 와우, 67%예요. 67%. 매출액 총 이익률이 매출 총 이익률 어디서 확인을 하느냐? 아까도 종목 분석에 투자 지표에 수익성으로 가셔서 보시면 여기 나오죠. 매출 총 이익률 68, 68, 70, 69, 67. 어우, 나쁘지 않죠? 나쁘지 않습니다. 매출액 총 이익률은 꾸준하게 60대 후반 퍼센테이지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매출액 총 이익률 누가 확인하죠? 워렌 버핏이 확인하는 지표죠? 67%예요. 아, 훌륭하다. 다른 기업에 비해서 경쟁 우위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지표죠? 자, 대주주 지분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주주 지분도 이거 수동 확인하셔야 돼요. 자, 이거 어디에 나오냐? 기업 현황에 나와, 역시 나와 있습니다. 대주주 지분 밑으로 내려보면 여기에 나오죠? 김영대 외 3인이 40.99%. 30% 이상이면은 꽤 괜찮거든요. 근데 자사우주도 갖고 있고요. 오너가 기업 의식을 가지고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지표 검토 세부까지 보셨는데 어떠세요? 이 기업에 대해서? 사실 이 과정을 통과를 못했다고 하면 사업보고서도 읽지 마시고 이 기업은 제끼시는 거예요. 근데 이 기업 자체는 저는 뭐 좋은 거는 알고 있었고 이 기업 자체가 그래서 분석을 한번 제대로 해보고 싶어서 분석을 해본 건데 해보니까 좋지 않으세요 여러분? 앞들이? 아, PR도 일단은 낮으니까 현재 저평가 되어 있고 매출이 좋다라는 거는 수요가 많다 회사가 성장성이 있다 여기 제가 내용에 나오죠 이런 식으로 그냥 역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좋다라는 거는